안녕하세요.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수식어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뭐 큐티 요정이네, 기도 용사네, 호산나 얼굴이네 다 좋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말씀을 입에 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도 기도에 열심을 내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다방에서 기도 제목들을 잘 나누셨는지요? 기도 제목을 다락방에서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감사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기도의 단계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들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참 쉽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이번 주에는 함께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각 다락방에서 나눠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더하여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 환우들의 기도 제목 중 함께 집중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 한두 가지를 정하여 각 다락방별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대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 이 겨울을 뜨겁게 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